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부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내 삶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상식으로 내가 나아가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받을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영권 회복입니다. 영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먹히냐, 안 먹히냐. 이 영적인 말이 먹히냐, 안 먹히냐. 어디 있죠? 영권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권 회복,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영권 해보은요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죠 여기에서 모든 영권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빈부 격차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갈급해서 한 시간 전 미리 와가지고 본당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미리 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 생각, 마음 모든 육신 모든 것들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옥과 같은 생명 살리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가득가득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순서 순서 하나 하나마다 예배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갑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 하나 순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강단을 통해서 아 맞아 나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이렇게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영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권 회복의 시작은 예배 성공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권으로 말미암아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에 1번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상태가 심각해요. 귀신이 아주 심하게 들려서 말도 못 하고 그다음에 고꾸라져서 거품 흘리고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한마디로 부모가 24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런 힘든 아이여죠.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할수 있거든 고쳐 주세요. 할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그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면서 나에게 오느냐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하고 분명한 말씀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 이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근데 왜안 됐습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갔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영적인 교만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 이만하면 됐지. 아이 정도면은 뭐 내가 말씀이 이 정도는 붙잡고 있지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이 발전소라면 믿음은 전선과 같다. 전선의 두께에 따라 허용된 이 전류의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전선을 강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왜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이제는 안 됩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에 체험했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제구시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되죠? 정식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진베기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마가다라 빵에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도님들도 이 영권 회복 말씀 굳게 붙잡고 정시 기도 속으로 기도의 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말씀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강단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비전을 결정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힘을 줍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원에 모든 성도님들 강단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회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 어,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광야를 비드바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둘다 어근이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곳이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40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80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호렙산에서 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이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광야가 있습니까? 저주 같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상처 어떻게 받습니까? 대부분요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사람의 그 악성 루머, 인신 공격, 비난과 비판, 그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배신 그런 걸로 우리가 상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상처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가 별로 없어요 바울 보십시오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비판받고 배신과 여러 가지 살해 위협 내가 바울이 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상처받을 수 없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동족을 향한 생명 살리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바울을 계속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유도 타이밍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공격이 왔습니까? 상처가 왔습니까? 즉시로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20대 초반 젊은 시절부터 1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자기 장인 어른인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3천 명 이상의 정예병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마음이 괴로움도 나타나지만 상처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엄청난 폭포 앞에 가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가 장관이죠 그곳에서는요 옆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던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엄청난 장관과 많은 물소리에 압도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 뿌리 치질된 사람은요 수많은 비판과 비난과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맞지 않으면요. 욕도 안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강단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사람이 저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해도 영양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강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로고스 아닙니까? 성경 말씀 로고스 아닙니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 로고스 말씀 아닙니까?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계속 지켜 내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요. 내 심령을 후벼 파는, 내 신비에 박히는 내가 선택을 할때 사업을 할때 뭔가 사역을 할때 정말 기준점이 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갈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죠.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적용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용이 뭡니까? 우리는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적용이 우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말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양날의 검이래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문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는 어떻죠? 말로 사람을 죽여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말 한마디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반면 그 생각하지 않은, 필터링되지 않은 그말 한마디에 사람의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축 처질 수도 있죠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길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동물 말과 엄청난 큰 배의 비율을 들고 있죠. 말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뒷발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야생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입에 물린 작은 제갈 그걸로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엄청나게 광풍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큰 배를 컨트롤하는 게 뭐라고요? 선장이 잡고 있는 키 키로 그 배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제어됩니까? 우리의 인생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입술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입술은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광야,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출애급했습니다. 광야생활 동안 이들의 그 예틀을 제거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말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악평을 했죠.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얼마나 불만 불평했습니까? 결정적인 사건, 이 하찮은 만나를 내가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만나 은혜의 완전 증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만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만나를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자체를 얘기해요. 이 만나를 앞에 가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무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떡합니까?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일 때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은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아주 충만할 때도 있고요. 수많은 광야 생활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잘한 게 뭐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의 입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이 성령 출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향해 떠돌아다니는 비판이 있어요. 누구 저러다 누구 저러다 그 비판과 평가가 판단이 우리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다리셔야 돼요. 막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다 그래서 막 대놓고 전화하고 싸우고 왜 그러냐? 왜 위험비에 패트르냐 그러면요, 진흙탕 싸움 됩니다. 교회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진흙을 묻었습니까? 이 더러운 진흙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걸 빨리 닦아야지, 즉시적으로 문지르기 시작하면요, 더 번지기 시작해요. 이 묻은 진흙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라버리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털면 그냥 부스러집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많은 부분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딱한 가지입니다. 말씀.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구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항상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구나. 그리고 영권 회복 아, 예배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음, 엄청난 은혜 주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영권 다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얼굴보다 페이스북을 많이 본다 한마디로 우리가 SNS, 인터넷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다른 것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사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24입니까? 우리가 주식을 해도 24대요, 복권을 사도 24대요. 뭐 다른 거뭐 내가 집중하는 것으로도 24대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24대입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